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 그렇죠?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유럽 시장은 열렸는데 유럽 시장은 상승 마감했어요. 네.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유럽은 이렇게 상승 출발했다가 매물이 좀 나오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이랑 프랑스는 소폭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탈리아가 그 전날 2.4%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0.98%. 뭐, EU에서 제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네.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어제 이제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전월 대비 0.3%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요즘의 시장은 흔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지수는 빠지고. Bad is good, good is bad. 오. 아, 그 정도의 단어 세 개인데.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야, 참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일단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연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게 다음 주에 중국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좋게 나오면 이것도 그 중국의 경기,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너무 나쁘게 나와버리면 이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이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살짝만 나쁘게 나오면 그렇죠. 경기 둔화 이슈로 가지는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유럽 증시가 올라갔던 요인은 결국 소매 판매가 둔화된 거. 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 왜 많이 안 올라갔냐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졌고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트럼프가 중국과 유럽에 대한 환율 조작 관련된 코멘트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년에는 그냥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플라자 합의를 했었는데 요즘엔 상시적인 플라자 합의 체제인 것 같아요. 참 까깝스럽네. 예, 그리고 또 살펴볼 내용은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어제 발표됐던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10일 날 9일 날에도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는데 이건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된 주제로 인해서 발언이 있는 거고 10일 날이 중요해요. 10일 날이 미 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그 의회 청문회가 있어요. 11일 날이 이제 상원이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상원이 먼저인데 이번에는 좀 하원이 먼저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원 의회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나쁘면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난번에 6월 5일 날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원래 그 전달 27만 건에서 2만 7천 건으로 잠깐만요. 발표됐네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 막 떴습니다. 지금 매출액 2분기에 56조 나왔군요. 영업이익은 6조 5천. 6조 5천 나왔으면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실적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56조, 영업이익은 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 지난 1분기에 6조 2,300이었었는데 일단 뭐 6조 원 근처를 컨센서스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우리 그 박유학 연구위원 나오면은 이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됐는데요. 2분기 매출액 56조에 영업이익 6조 5천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뭘요? 앉아서 보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진짜 아재 거시기 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매일매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정말 중요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나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6월 25일 날 덜 비둘기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와야만이 파월이 그때보다도 좀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견고하게 예상보다 잘 나와버리거나 그래버리면 파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뭐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변화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보면은 고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 금리 인하 이슈가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됐던 게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27만 건에서 2만 7천 건으로 확 줄어들면서 그 나타났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고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인 거죠. 미국 증시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것 때문에 반등을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때문에 일단 그랬고, 근데 이걸 뒤로 하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6조, 심지어는 5조 뭐 한 5조 8천까지도 얘기나. 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6조 5천 원이면 어느 정도 저희 하우스 비보다는 좀 더 많이 좋았고요. 일부에서는 6조 5천도 얘기 나왔었는데 이보다 좀 더 좋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기업이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게 잘 나오면서 상향 조정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펀드멘탈 자체가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예, 그 말은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라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이 좀 더 가파르게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부분들에 반영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일단 좋아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장 컨센서스에 뭐 보다는 소폭 좋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수급이 잘 짜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그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도 큰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거는 잠시 후에 박유학 애널이 이제 연구원이 정말 잘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때 이제 뭐 일본의 그 관련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그때 얘기했던 그 새로 나왔던 리포트들, 네네네, 아마 그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렇죠. 자, 이제 뭐 7월에 들어왔는데 뭐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 날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오늘 고용 보고서가 뭐 엄청나게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살짝 나쁘게만 나와 준다라면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다음 주에 매일매일 뭐 한 서너 명씩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좀 온건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 중반 이후까지, 아니 월 중후반 정도까지는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버리니까 미국 증시에서의 미국의 경제 그 실적 자체가 먼저 발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월 말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이닉스나 현대차 뭐 이런 쪽의 실적들이 쭉 발표가 되니까 그쪽도 뭐 다들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이 7월 달에는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7월 31일 날인데 FOMC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덜 비둘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장이 8월 1일 날 2일 날 이런 때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바꿔놨다가 좀 그 FOMC 지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